안녕하세요. EBS 스토리메스의 2단계 11호 우리 첫 번째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수가 같은 것끼리 한번 짝을 지어보는 활동을 해볼 텐데요. 우리가 같은 수를 하나, 둘, 셋, 넷 세지 않고요. 대충의 모양을 보고 그 수를 한번 확인을 하고요. 같은 것끼리 모으면서 우리 모양이 달라도 수가 같은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2단계 11호에는요. 친구가 더 좋아라는 내용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놀던 친구가 나중에는 친구랑 노는 게 더 재밌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친구들과 화해하고 이제 같이 놀이를 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함께 책을 한번 볼까요? 지금 날씨는 어떤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춥고 눈이 내리는 겨울이지만 우리가 밖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놀이들이 많이 있을까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친구들은 추운 겨울날 친구들과 함께 밖에서 놀이 많이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스토리미스 친구가 해줄 얘기가 있대요. 뭐냐면 친구가 더 좋아 라고 얘기를 하네요. 우리 친구들도 친구가 더 좋은가요? 자, 하시면서 자 이렇게 다음 이야기 1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동이네는 새해를 맞이하고 있어요. 자, 우리 새해를 맞아서 어떤 활동들을 할까요? 집에서는 무엇을 할까요? 새해를 맞아서 맛있는 떡국을 먹지요. 그죠? 우리 맛있는 떡국을 먹으며 한 살을 더 먹는다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떡국도 먹고요. 맛있는 부침개랑 고기랑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어요. 동동이네도 맛있는 음식들을 정말 많이 준비를 했네요. 자, 새해 첫날이에요. 엄마 아빠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요. 동동이도 엄마 아빠를 도왔어요. 음식이 3개 놓인 접시끼리, 음식이 4개 놓인 접시끼리 모아서 가지런히 놓았지요. 자, 이 내용은요. 생각열기 첫 번째에서 우리가 연결해서 되는데요. 자, 동동이는 보면은 3개씩, 4개씩 같은 모양, 같은 수끼리 한번 이렇게 모았는데요. 또 다른 방법으로 모을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열기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그란 모양은 동그란 모양끼리, 네모난 모양은 네모난 모양끼리, 반달 모양은 뭐 반달 모양끼리 이렇게 따로 놓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같은 수끼리 놓으면은요, 동동이 많이 먹고 싶다고 엄마 거 뺏어 먹고 아빠 거 뺏어 먹지 않고 우리 사이좋게 나눠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정리하는 게 더 좋을지 아이들과 이야기하시면서 정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 마치고 우리 동동이는 맛있게 먹었을까요? 새해 첫날에는 떡국을 먹는 거란다. 엄마는 모락모락 떡만둣국을 그릇에 담았어요. 동동이 그릇에는 만두 3개, 떡 3개, 엄마 그릇에는 만두 4개, 떡 4개, 아빠 그릇에는 만두 5개, 떡 5개. 동동아,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렴. 엄마 아빠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밖에는 새해를 반기는 흰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어요. 자, 우리 동동이 몸이 제일 작아서 만두랑 떡이 제일 적은가 봐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고요. 또 우리 주변에서 그림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동동이 그릇에 있는 만두 개수와 똑같은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보면은 여기 액자에 엄마와 아빠와 동동이 그림이 똑같이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엄마 그릇에 있는 만두와 개수가 똑같은 거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창문에 있는 네모가 네 개로 똑같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주변에서 찾아볼까요? 자, 이 활동으로 연계해서 우리가 활동을 할 텐데요. 자, 내 몸에서 세 개인 거는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내 몸에 무늬가, 꽃무늬가 세 개가 있으면은 뭐 그거 세 개를 찾을 수도 있고요. 또 내 몸에서 네 개인 거는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원래는 다섯 개지만 하나 줄여서 손가락 네 개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자, 만두 다섯 개는 짜잔 다섯 개가 있습니다. 혹은 팔다리가 팔 두 개, 다리 두 개에서 네 개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양쪽에 뭐 머리끈을 달아서 나는 머리끈이 두 개예요 라고 하면서 자, 우리 연계해서 신체 활동으로 들어갈 텐데요. 자, 내 몸에 있는 것 중에서 똑같은 거의 개수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눈 두 개, 코 하나에서 세 개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눈이랑 코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같은 것끼리 우리 수가 같은 것끼리 짝을 짓는 거니까는요. 한번 그렇게 짝을 지어볼게요. 사실 우리 4개, 5개를 몸에서 찾기는 좀 쉽지 않아서요. 개수를 조금 줄여볼게요. 자, 1개인 것, 2개인 것, 3개인 것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교실 바닥을 좀 이렇게 나누어주세요. 혹은 우리 책상을 3개로
3개로 나누어 놓고요. 그 3개의 책상에 친구들이 모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를 한번 표시해 볼게요. 첫 번째는 저는 안 썼는데요. 자, 1로 하고 그 다음에는 2로 하고 그 다음에는 3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선생님이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내 몸에서 자, 3개인 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서 3개를 찾은 친구는 여기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1개인 거 찾아보고 2개인 거 찾아보고 3개인 거 찾아서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마지막에는 선생님이 이제는 수를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 둘, 셋, 준비, 출발! 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내 몸에서 하나인 걸 찾았으면 하나 찾은 친구끼리, 두 개인 걸 찾았으면 두 개인 걸 찾은 친구끼리, 세 개인 걸 찾았으면 세 개인 걸 찾은 친구끼리 모여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한 개 찾은 친구는 어떤 거 한 개를 찾았는지 친구들과 함께 얘기를 해주시고요. 두 개, 세 개 찾은 친구들도 각각 내가 내 몸에서 어떤 것이 두 개고 어떤 것이 세 개였는지를 얘기를 하면서 자, 같은 우리 모양이 좀 다르지만 수가 같기 때문에 모여 있는 거라고 아이들과 함께 얘기하면서 우리 앞에 했던 활동이랑 연계해서 간단한 신체 활동으로 놀이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는 자, 다 정리를 해 주시고요. 아이들을 제자리에 앉힐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요. 나한테 의자가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친구들이 의자에 두두두두 가서 의자 하나를 딱 맞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의자에 앉을 수 있도록 유도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구와 함께 할 텐데요. 교구에는요. 둥근 기둥 블록이 빨강 둘, 파랑 둘, 노랑 하나 모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개수들이 있어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자, 여기에서도 한번 같은 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수학 익히기에 있는 우리 통통 가족과 함께하는 창의 놀이 첫 번째랑 한번 연계해서 한번 활동을 해볼게요. 자, 일동이가 둥근 기둥 블록을 같은 생각길에 한번 모았다고 하는 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일동이를 따라서 한번 모아 볼까요? 자, 그래서 얘가 원기둥이라서 굴러가요. 아시죠? 그래서 위로 이렇게 세워서 동그라미 모양이 위로 오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 원기둥이 조금 길쭉해서 요 빨강은 좀 잘 쓰러져요. 그래서 최대한 쓰러지지 않도록 친구들과 함께 주의해서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빨강은 몇 개, 노랑은 몇 개, 파랑은 몇 개인지 한번 그 밑에다가 수를 우리 말을 해 보고 써 보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로 해서 그럼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 한번 이 친구들을 모을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일 두꺼운 원기둥 하나, 둥근 기둥 블럭 하나, 그 다음에 또 얇은 둥근 기둥 블럭 뭐 또 두 개, 그 다음에 제일 중간에 굵기를 가지고 있는 둥근 기둥 블럭 두 개, 제일 얇은 거 두 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렇게 색깔과 우리 굵기로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개수는 똑같네요. 자, 그럼 이 중에서요. 똑같은 개수가 되는 친구는 뭐가 있을까요? 빨강 두 개, 파랑 두 개 해서 두 개가 똑같다는 걸 하면서 두 개를 이렇게 같다고 이렇게 묵도로 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활동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럼 수학 익히기 친구들은 오늘 눈 내리고 하는데 우리 새해를 맞아서 무슨 놀이를 하고 있을까라고 하시면서 우리 수학 익히기 책 함께 하시면서 수업을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